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옥선 디자이너님과 함께 패션 코디도 보여드릴 거고 여러 가지 제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여러분들 궁금증 갖고 있는 거 다 풀어드리려고 이번 방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게스트이신 오픈플랜의 이옥선 패션 디자이너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옥선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또 라이브 쇼핑에 등장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한 4월쯤에 콜리젯 바이 오픈플랜 여름 컬렉션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또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가을 컬렉션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곰돌이님이 와 디자이너님 피지컬 대박 멋져요 라고 해주셨어요. 카메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뵀을 때도 진짜 모델 같은 그런 어떤 체형을 갖고 계세요. 저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그렇고 콘텐츠 통해서도 여러 번 알려드렸지만 여러분 키가 153에 42kg 몸무게 그 정도 되는데요. 디자이너님께서는 키가 168cm이십니다. 그래서 또 키 큰 분들도 입으셨을 때 어떤 느낌인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궁금증도 오늘 다 풀어드릴 거고 또 제품에 대해서도 실제로 저희가 같이 디자인을 하면서 논의를 했던 것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짚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할 수 있어요 님이 175 이상이실 것 같다 이런 반응을 신발을 신었습니다. 마이오리가 네. 다리가 길어 보여요. 저도 유난히 이 청바지만 입으면은 그렇게 뭔가 비율이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덕택도 있는 것 같아요. 블랙비 님이 키 작은 사람도 키가 커 보일까요? 그리고 핫뚱 님이 저는 쪼꼬미인데 어울릴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키가 작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너무너무 잘 맞게 이번에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없이 착용을 하셔도 되고 실제로 디자이너님의 신장 168cm 정도 되는 이 정도 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혹시 키가 큰 분들이 있으면 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지도 오늘 보여드릴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오늘 준비한 콘텐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는 콜리젯 바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콜리젯 바이라는 프로젝트는 사실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뮤즈님들이 구하는 그런 제품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활하게 제작을 하고 실제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시작이 된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산자분들이나 아니면 디자이너분들이 갖고 계신 고충을 좀 같이 해결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소개할 제품들은 콜리젯 바이 오픈플랜 가을 컬렉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것 자체가 컬렉션 아이템들이긴 한데 또 이거 외에도 제품들이 더 있어서 그것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 오픈플랜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콜리젯 바이 오픈플랜이잖아요. 오픈플랜의 시각으로 콜리젯을 해석한 그런 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잠깐 또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픈플랜은 옷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줄이자라는 이런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브랜드고요. 콜리젯 바이랑 함께 프로젝트를 하면서는 저희가 한국 소비자분들께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 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었어요. 특히 콜리젯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체형이나 몸에 대한 희망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녹여가지고 디자인에 반영을 하려고 했고요. 거기서 딱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댓글 주실 때마다 저희 나름으로는 계속 살아있는 생물처럼 계속 반영해서 점점 더 나아지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픈플랜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디자이너님에 대해서도 소개를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옥선 디자이너님께서 사실 굉장히 대단한 분이세요. 디자이너님께서는 이전에 경력이 한섬 그리고 뭐 타임 오브제 같은 브랜드 혹은 회사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곳들에서의 경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한 브랜드도 또 런칭을 해서 운영도 하셨고 엄청나게 다양한 그런 베리에이션을 모두 다 경험을 해보신 그런 디자이너님이시고요. 그리고 패션 위크에도 뉴욕 파리 그쵸 네 팀으로서 또 참가를 하시면서 좀 더 아방가르드한 그런 쇼에서 많이 보이는 그런 아이템들까지
것까지 다 다뤄보신 그런 디자이너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도 있지만은 우리 제품들이나 컨셉, 이번에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거를 만들었나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의 컨셉은요, 인텔렉추얼 시크를 무드로 잡았어요. 뭔가 지적이면서도 무심한 듯 시크한 그런 스타일을 무드로 잡고, 여기에서 컨셉명을 뭐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더 북 오브 제인이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더 북이라는 게 상상 속의 책을 의미해요. 거기에 나오는 제인이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었고요. 사실 가을 하면 디자이너님께서는 혹시 어떤 게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낙엽? 아, 맞아요. 낙엽, 단풍 이런 게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책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독서 이런 게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뭔가 도서관에서 만난 여인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하면서 이번 시즌을 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영감을 받은 인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인이라는 이름 어디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다라고 아마도 느끼실 것 같은데, 제인 버킨에서 사실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뭔가 그 무심한 듯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그 스타일에 저희가 영감을 많이 받아서 그 책의 배경도 프랑스를 많이 상상하면서 디자인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제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 중에 패션 관련해서는 제인 버킨만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사실 책에 대해서도 상상을 많이 해보면은 제인 오스틴이라든지 제인 에어 같은 것도 많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인물의 이름에서 영감을 받아서 실제로 트렌치 코트나 면 바지 이런 것도 디자인을 했답니다. 네. 일단 지금 저희가 둘 다 착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죠. 바로 이번 시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는 말로리 청바지입니다. 네. 이 말로리 청바지는 제인 말로리 버킨이라고 하는 인물에서 미들네임에서 따와서 이제 말로리 청바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제품에 대해 디자이너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와이드핏 청바지인데요. 다른 청바지와 좀 다른 점은 물빠짐이 없는 그런 텐셀 원단 섬유로 사용된 그런 원단으로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물빠짐 걱정 없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거고요. 텐셀이라는 아주 부드러운 섬유가 섞여 있어서 착용감도 아주 부드럽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고려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골반 부분을 날씬하게 잡아주면서 골반 밑으로는 툭 떨어져서 이렇게 길어 보이는 것을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서 표현하려고 했고요. 다리가 좀 더 길어 보이도록 이 스티치 라인을 바깥으로 한 점, 그런 점들이 중요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통 청바지 하면 가장 많이 좀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이염이 되나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물빠짐 없는 데님 원단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마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물빠짐 거의 없이 입으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신경 쓴 포인트들 중에 하나로 단추도 있어요. 저희가 단추도 어떤 거를 달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뭐 지퍼 하나 단추 하나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 알고 계세요? 조금 더 좋은 거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희가 도금을 해서 제작을 따로 한 것이고요. 지퍼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지퍼가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때 툭툭 끊기거나 하면은 안 되니까는 부드럽게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걸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입은 이 말로리 청바지 외에 오스틴 트렌치 코트가 있잖아요.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착용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한 건 0 사이즈고요. 디자이너님께서 착용한 건 1 사이즈예요. 제가 지난번 라이브 방송에서 0 사이즈, 1 사이즈 둘 다 착용을 하고 사실 보여드렸는데, 1 사이즈 제가 착용했을 때는 좀 더 오버핏으로, 오버사이즈 느낌으로 살짝 여유 있게 입을 수가 있고요. 지금 디자이너님의 신장 키에서는 지금 딱 맞는 느낌으로 1 사이즈를 착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트 같은 경우에 그 저희가 0 사이즈랑 1 사이즈를 생산을 하면서 기장 편차에 대해서 참 많이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콜리제님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통계학적인 그런 내 신체 사이즈를 고려하면서 해서 아마 0 사이즈를 받으시는 분들도 수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성복보다는 아마 적은 정도로 혹은 그냥 딱 맞게 바로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과하지 않고 트렌드나 시즌을 크게 타지 않아서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구현된 것 같아서 참 애정이 가는 코트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제작을 하면서 거의 뭐 이메일을 100통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소통을 엄청 많이 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제품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서 그 모든 게 담겨서 나온 제품이라서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가지 특징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디자이너님께서 연출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얇은 벨트가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벨트는 제가 아까 전에 소개를 해드렸던 책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이 녹아져 있는 부분인데 책에 보면 갈피끈이라고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끈을 넣어서 뭐 책갈피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게 나오는데 그런 거에서 좀 형태적으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제작을 했고 실제로 요즘에 제가 주로 바지류에서도 활용한 벨트들 아마 살펴보시면 제가 얼마 전에 쇼츠로도 올려드렸는데 대부분 벨트가 굉장히 좀 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특성상 저처럼 또 작은 분들은 벨트가 두꺼워지면 이게 또 버거워지고 무겁고 뭔가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좀 가볍게 이렇게 연출을 할 때도 마치 약간 원피스처럼 연출되기도 하고 약간 페미닌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서 입을 때도 뒷부분에 뭔가 무겁게 이렇게 축 늘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가볍게 여러분이 연출해서 입으실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트렌치코트가 맥코트의 형태로 싱글 여밈으로 이제 제작을 했다 보니까는 그런 맥코트 느낌도 낼 수 있으면서 허리에 벨트를 하면 좀 더 페미닌한 느낌도 나고 네, 여러 가지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안감을 보여달라는 요청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안감 부분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안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마찰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 없이 아주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렌치코트는 지금 저희가 벨트만 언급을 했는데 또 다르게 숨겨진 디테일이 있잖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디테일을 이렇게 숨겨놨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이렇게 높여서 깃을 세워서 착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카라 깃을 세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디테일이 있던지 없던지 많이 이렇게 세우고 사실 이 위에다가 목도리도 칭칭 감고 이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으면 좋은 점은 이제 바람이 불었을 때도 더 따뜻하고요.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실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서 여기에 단추에 딱 잠궈 놓으시면 잃어버릴 필요 없이 딱 여기 카라 뒷면에 숨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단추도 신경을 정말 많이 썼잖아요. 이 단추 자세히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홀리젯 바이 오픈 플랜이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실물로 보시면 더 예쁜 디테일이고 좀 귀여워요 뭔가. 그래서 일부러 이것도 각인 작업을 따로 해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포켓에 있는 이 부분도 좀 여러 가지 무드로 연출할 수 있게 일부러 디자인을 했어요. 옆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오각형을 닮은 이런 살짝 빈티지한 무드도 느껴지면서 살짝 아날로그적인 그런 무드도 느껴지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굉장히 또 슬림하게 미니멀한 느낌도 내실 수 있게 플랩 형태로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타일링이 굉장히 다양하게 가능하다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예요. 무드를 여러 가지를 낼 수 있다는 게. 코트는 많이 소개를 한 것 같으니까 이제 바지를 또 갈아입고 코튼 턱 팬츠, 저희 브론테 팬츠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바꿔 입고 나와봤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양양남매님이 베이지 팬츠 말로리랑 비교해서 길이감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길이감이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네 비슷하게 잡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 대답드리는 것보다는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그 길이 정보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클라라님이 컬러 진베이지고 예쁩니다. 트렌치와 찰떡이에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저희
저희가 그렇게 스타일링해서 입으실 거를 생각을 하면서 컬러를 골랐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화이트 셔츠라든지 좀 기본적인 아이템들 여러분들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아이템들이랑 매치를 했을 때도 스타일에 빛을 더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컬러가 예쁠까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착용한 사이즈는 0 사이즈예요. 0 사이즈고 저는 키가 153 정도 되고 보통 한 44 사이즈 이런 거 많이 입고 허리 사이즈는 한 24 정도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저는 스타일링을 약간 브라운 컬러를 테마로 해봤어요. 그래서 벨트도 브라운 컬러로 하고 그다음에 신발도 브라운 부츠를 그냥 신어서 편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면바지도 입었을 때 아까 전에 체형적으로 좀 더 다리가 길어 보인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통통해 보이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지 만들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이런 소재 그리고 이런 핏인 경우에 딱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통통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드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지는 여기를 굉장히 슬림하게 떨어질 수 있게 잡아서 이게 와이드 핏이고 좀 여기가 넉넉해서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통통해 보이는 느낌이 아니고 다리 라인 자체가 예쁘게 떨어지더라고요. 이 원단도 좀 이렇게 힘있게 촥 잡아주는 느낌이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고민 갖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이런 유사한 핏 소재인 거에 비해서 훨씬 훨씬 덜한 편이고 굉장히 슬림해 보인다 그런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슬랙스처럼 연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약간 치노 팬츠, 슬랙스, 카고 바지 이런 거에서 다 영감을 받아서 이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포켓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도 포멀한 거 둘 다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닌가. 굉장히 활용도도 높고 그러면서도 좀 영해 보일 수 있고 네, 여러모로 네,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께 답변을 드린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레체 셔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레체 셔츠는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론칭을 한 콜리젯 에센셜 라인의 첫 제품이기도 해요. 이거를 왜 굳이 레체라는 이름으로 지었냐, 그리고 콜리젯 에센셜 라인을 어쩌다가 만들게 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콜리젯 에센셜 라인은 초심찾기? 여러분들이 정말 옷장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어떻게 하면 제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탄생한 라인입니다. 그 아이템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로 셔츠를 선택한 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가 셔츠이기도 하고 또 이름도 레체 셔츠라고 지었잖아요. 레체가 여러분 스페인어로 우유를 뜻하거든요. 우유라는 게 보통 카페 같은 데서 음료를 시키거나 아니면 베이커리 같은 데 가면은 거의 대부분의 음식, 음료에 다 들어가는 그런 식재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타일링할 때 이너웨어나 단독으로 입는 용으로 그냥 어디에나 웬만하면 다 잘 어울리는 용으로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레체 셔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이 제품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특징적인 걸로는 이 앞부분에 있는 히든 버튼, 이 디테일인 것 같아요. 안에 저희가 단추를 염색하지 않은 넌트 단추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를 좀 덮어줄 수 있으면서도 스타일링할 때 편하게 단추 색감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게 그런 디테일을 넣은 거고요. 이 셔츠는 소재도 굉장히 또 특징적이에요. 소재가 텐셀 100%입니다. 이 텐셀 100%에 대해서는 또 디자이너님께서 또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텐셀 소재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얘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소재 중에 하나인데요. 친환경적인 제조 공법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런 특징 외에도 이렇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광택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사랑받는 소재인데 그래서 아마 구매를 해서 만약에 실제로 이제 만져보실 수 있다면 혹은 집에 이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요즘 많으실 테니까 그 텐셀 소재가 얼마나 몸에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좋은지 아마 아실 텐데요. 그렇게 부드럽고 좋은 소재입니다. 그리고 셔츠 하나 구매를 하면 뭐 정장 같은 데 입을 때도 있지만 또 캐주얼하게 입을 때도 있고 두루두루 잘 활용하고 싶은데 그런 살짝 광택 있는 느낌? 그런 게 나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뭐 실크처럼 표현되는 건 아니고 적당히 좀 캐주얼한 느낌도 있고 두 가지를 표현하기에 너무나 좋은 소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푸르나느님이 저희 소재 고민한 것도 알아봐 주셨어요. 맞아요. 연셔츠는 또 뻣뻣하고 구김이 많아서 손이 많이 가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를 했어요. 저희가 코트
셔츠랑은 다르게 또 셔츠는 바로 이너웨어처럼 살갗에 닿다 보니까 가을에 입을 때 어떤 느낌이 가장 편하게 느껴질까를 고민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텐셀이 너무 적합한 소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센셜 라인이라서 사실 별도 라인의 제품이기는 한데요. 사실 이 전에 저희가 소개한 가을 컬렉션의 제품들이랑 연결성을 유지하고 좀 더 여러분들이 체형적인 고민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좀 슬림한 디테일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단추가 잠기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슬림하게 표현을 하려고 이 앞부분에 이렇게 히든으로 되어 있는 것도 신경을 썼고 뒷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중간에 턱 자체가 슬림하게 잡혀서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디테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입고 계신 사이즈 뭔가요?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지금 0 사이즈를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0 사이즈 착용을 하고 있어요. 됐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완전 폭풍처럼 지금 네 가지 상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도 해드리고 이번 시즌의 컨셉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 작업을 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려드려 봤는데요. 혹시 디자이너님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마무리니까 그래도. 아까 방송 초기에 지난 프로젝트가 4월, 5월이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그렇게 오래됐나 싶었어요. 그럴 정도로 중간에 정말 100통 넘 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런 것들로 해서 정성을 녹여서 만들었는데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밤 보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뮤즈님들 감사합니다.